할렐루야. 장 제목을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가 41장 바로 꿈에서 우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정말로 애굽과 이제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제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에서 양식을 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1차 애굽에 방문하는 1차 방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 절하면서 37장 요셉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41장 1차 방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인 것을 알아차렸지만 시치미를 뚝 따고 정탐꾼으로 몰아 세우면서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여도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세우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삼아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다음에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믿어주겠다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41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때 이제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않고 열 형제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37장 요셉 꿈에서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미 야곱이 요셉이 이미도 죽었기 때문에 또 행여나 베냐민에게 이런 재난이 닥칠까 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의 자녀들만 보내게 되어지고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래서 37장에 요셉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42장 1차 방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꿈이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지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그가 기다렸지요. 그래서 1차 방문을 하고 이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양식과 이제 그 곡식으로 밥을 먹었는데 기근이 심해서 다시금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양식을 사러 가야 하는데 양식을 사러 올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다시금 두 번째 양식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절대로 이 베냐민을 나는 보낼 수가 없다. 베냐민마저 어떤 재난이 닥친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지금 자꾸 이제 설득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요. 아버지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양식 사러 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아버지가 허락했다면 벌써 두 번은 갔다 왔어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도 함께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베냐민의 그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을 요셉은 성대하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4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의 그 설득에 의해서 베냐민과 함께 그러면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꿈이 42장과 43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11명의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죠. 원래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꿀 때에 정말 그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됐고요. 또 우리가 39장에서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요. 특별하게 요셉이 대단한 것 없었지만 생명 걸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양식을 나눠주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모스 8장에 보면 말씀 기갈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동으로 서로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이들이 말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이렇게 기갈 들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말씀 기갈 당한 자들이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만큼 이 형들이 생각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혹시 또 나처럼 이 동생을 또 학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형들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게 44장의 은잔을 통해서 시험하는 은잔 시험입니다. 요셉은 일부러 이 베냐민을 이제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각 형제의 모든 자루에다가 다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만 그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요셉이 말한 대로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함께 그 은잔을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고, 이들이 이제 갈때 중간쯤 따라붙어서 그들을 세우고, 아, 우리 주인님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좀 조사해 봐야겠다. 이렇게 조사했더니, 웬걸? 저희들은 이제 이 형제들은 전혀 뭐 그걸 몰랐으니까, 은잔이 자기들의 속에서 동생 베냐민에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다 조사해 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재난이 미칠까 하여서 양식 사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 이제 이 베냐민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제발 그 벌을 제가 받겠다고, 나에게 베냐민 대신 그 벌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그 벌을 받을 테니 베냐민만큼은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정말 슬피 울게 될 거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창세기 37장에서도 요셉을 종으로 팔때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말자. 43장 9절에도
아버지에게 이제 양식 사러 갈 때,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이들이 대신 벌을 받게 달라고 서로가 막 간청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볼 때 이들이 정말 이제 과거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베냐민에 대한 그런 애정도 남다르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44장 은잔 시험입니다. 2절에 내 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그 청년이 동생인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형제들의 자루를 조사했더니, 그 은잔이, 12절에 보니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내 주여,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요셉 당신의 노예가,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될 테니, 제발 이 베냐민, 베냐민만큼은 보내달라고 33절에 그 아이를 대신하여 우리가 종이 돼서 머물러 있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두렵건대 재해가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 것입니다. 제발 베냐민만큼은 보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다 받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이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인정하고 알게 되어지는 은잔 시험 입니다.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45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 그게 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극적으로 이제 상공하게 되어지는 45장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왔지만 그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야곱 일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언약과 35장의 베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 놀라게 되어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내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그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그 요셉입니다 라고 1절에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5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이 애굽에 보내셨어요? 라고 요셉이 그 어떤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45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이 기근에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구원하시고 그 일가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성숙한 고백을 형들에게 하면서 절대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 그때 왜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았을까? 한탄하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신앙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 만약에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좀 악성, 재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이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막 어떠한 그런 보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좀 주변에 저를 좀 섭섭하게 하거나 그러면 속이 좀 제가 꽁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때로 할 때가 있는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시켜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그런 고백과 함께 이제 형들에게 부탁하자. 아직도 이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애굽으로 이사 오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게 46장 가족 이민입니다. 그래서 애굽 이주는 그들을 이제 연단하여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울지, 그 배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말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울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이들을 애굽으로 이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인들은요, 민족적 그런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서 외국인을 경멸하고 특히 또 목축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경멸한대요. 근데 이 야곱 일가는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야곱 일가가 이렇게 이제 한 70명이 처음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져서 이 70명이 시작한 이제 고센 땅에서 이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신명기 7장에도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는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차, 2차, 3차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일곱 족속과 혼합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 세대들에게 부탁해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들이 이방 문화에 엄청나게 이들이 이방 문화가 발달되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이방 문화에 동화될 그런 위험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는데, 이 고센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경멸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얍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제 애굽에 가기 전에 먼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드린가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너 두려워하지 마.
그곳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명의 가족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뭐 예배에는 시간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예배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교회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우리가 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를 은혜 가운데 잘 이제 하고 47장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이들이 기근이 엄청나게 심해서 황폐하고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7년의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잘 저장했다가 이제 7년의 그 흉년 때 양식을 잘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고 죽지 않도록 이제 통치를 하는 요셉의 통치입니다. 야곱 일가는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였어요. 이때 정착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고요. 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살으니까 147세를 살았는데 이제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야곱은 17년 동안 더 애굽에 이제 살다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시신을 필히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사 지내줄 것을 이제 맹세를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베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야곱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거든 나를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나를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돈을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 심하여서 이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곡식 사러 애굽에 오는 거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서 이제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요셉은 바로의 궁에 이제 그 돈을 올려보내요. 근데 이제 요셉 우리는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짐승 가져오세요. 그래서 또 짐승을 받고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제 짐승도 다 떨어졌어요. 우리 짐승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당신들이 소유한 밭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다 이제 요셉에게 바치고 양식을 얻어다가 이들이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축도 없어요. 이제 농사할 밭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몸과 토지를 다 샀는데 이제 종자를 나눠주는 거죠.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들이 이 종자를 가져가서 그 땅에 뿌려가지고 이제 소출되어지면 5분의 1, 20%죠.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를 가지고 종자 씨도 하고 너희들이 양식을 사물하고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4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정말 종이었고 죄수였던 이 요셉이 그 애굽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는 10장에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을 이들이 이제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고 한 6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제사장, 뭐 레위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이제 100년 넘게 살았잖아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고 60년쯤 됐으니까 100년이 넘은, 그래서 이들은 안정을 원했던 이런 사람들은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준비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르드개가 이 궁궐에 이제 문지기로 있을 때인데 이 하만을 제2인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궁궐에 왔다 갔다 할때 모두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신이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한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거슬려서 저희 하만이 모르드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라,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포로로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모르드개만 죽일 게 아니라 전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1개월 후에는 전 유다인이 다 이제 죽는 거, 121동과 흩어져 있는 전 유다인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차, 2차 이 하만에게 잔치자리를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르드개가 달릴 그 창에, 하만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2인자가 이제 모르드개가 10장에서 2인자가 되어지면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바꾸고 그다음에 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임하고 이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알수 있고, 정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만 하나님이 세우니까 제2인자가 됐고요. 오늘 요셉도 종이요, 감옥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애굽에서 이제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다 관할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47장의 요셉 통치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딸을 반드시 죽거들랑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두 손자를 축복하고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게 48장과 49장의 말씀입니다. 48장에서 먼저 요셉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너의 자식들을 내가 이제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열두 아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는데 48장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양자로 삼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4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이제 영적 장자의 신분으로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받게 되어지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열두 형제들에게 땅을 이제 나눠주는데 그때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이렇게 두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이제 열두 지파,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대로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이루어져서 두 지파를 받게 되는 게 16장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땅이고 17장에 여호수아 므낫세 땅 이렇게 두 몫을 요셉의 아들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야곱의 그 오른쪽에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히죠. 그런데 아버지 오른쪽 여기가 큰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여기 왼쪽 작은아들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리고 순간 팔을 어긋맡겨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 48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에브라임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큰아들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두 손자를 축복해요. 근데 아버지 오른쪽은 큰아들 므낫세 아시죠? 나도 안다 하면서 야곱은 경험자예요. 이미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이제 별미를 가져와,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그랬을 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이미 경험자이기 때문에 나도 안다. 그리고 순간 팔을 어긋맡겨서 이렇게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9장 이제 12 손자를 축복한 다음에 49장에서 이제 야곱의 그 12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열두 아들을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에 나오는 역사서에 그대로 이 열두 아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방인 민족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그냥 축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예언해요. 그러나 루벤과 시몬, 레위, 이사갈 이들은 실상은 축복보다는 책망에 가까운 책망의 형태로 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 때문에 이들이 그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떤 책망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은 너희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흩어지고 나누어지리라 한 말씀대로 역사서에 보면 이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서 이들이 살게 되어지죠.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듯이 시므온은 유다에 붙여서 살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남유다에 남게 되어지고 레위족속은 48개의 성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어느 자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보가 연결되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37장에 요셉 꿈을 말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다말 이야기를 다시금 그 속에 삽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가? 유다잖아요. 네 번째 아들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그런 줄기를 자세히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가죠. 마지막 5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고 그 아들인 요셉도 이제 죽으면서 이 부자가 죽는, 부자가 별세하는 이제 것으로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사가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바로왕의 그 지원하에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어집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 시신이 안장되어지는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이삭도 다 이 막벨라 굴에 이들이 장사되어지고 안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족장시대는 막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고 요셉 역시 부탁해 형제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제 죽고 나면은 나의 유골도 가나안 이 막벨라 쪽으로 나의 유골도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하고 이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자를 보면 장례식을 보면 2절에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할렐루야.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 그 아들을 통해서 17년 동안 이 아버지가 효도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효도를 자식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고 정말 왕들의 그 장례식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애굽 사람들이 70일씩 울어주면서 애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5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녀 신앙 교육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요즘은 장례식 우리가 금방 하잖아요. 입간예배 우리가 뭐 드릴 때 입간식 하는 거면 미리 물론 준비를 하지만 금방 다 몸을 미리 닦아서 이렇게 정말 우리 눈에 보기 좋게 그렇게 이제 입관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 시신을 이제 잘 막벨라 굴에 안치시켜서 장례식을 하고 22절에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고 요셉이 부탁해요.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약속을 받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나도 이어받아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출애굽기 나갈 텐데 출애굽기 13장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비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를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6, 7, 8, 9, 10장이 노아 홍수 준비, 노아 홍수 무지개 언약
아담 족보, 이래서 이제, 아니, 노아 족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약 아주 11장까지 5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약 17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원 역사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5분의 4인데 약 3,400년 지나는 이런 과정을 길게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가 기록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족장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아직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4대 만에 나올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이제 어머니 모태와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제 70명이 갔는데 200만에서 300만에 달하는 막 낳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이제 200에서 3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숫자를 하나님께서 늘리시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속인데 건질구, 그다음에 제물 바치고 죄 면제 받을 속.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19장 5절로 6절인데 19장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장은요, 출애굽기 핵심장은 12장, 13장, 14장인데요. 12장은 유월절이에요. 이제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 땅에는 죽음이 임하는 유월절이죠. 그다음에 13장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출애굽을 하고 14장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도화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핵심장으로 너무도 중요해서 보고 있습니다. 핵심장들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극적인 장들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할 근거가 되셨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된 이 장들은 구약의 갈보리,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이 어린 양이 구속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은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도화, 강을 홍해를 건널 때마다 이제 물론 15장에서 막 승리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이 막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소리쳐서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목이 터지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소리 높여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홍해 사건은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결과적으로는 구속의 양 측면, 그래서 구원과 그 구속의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제 양 측면을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서 탄생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고센,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들이 이제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제 만드시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탄생에 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보호된 모태, 어머니의 그 뱃속에 가장 안전한 그 모태처럼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렇게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서 이제 그 70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시족은 급속히 번식하고 적절할 때가 된 게 200만에서 300만의 이제 그 갓 태어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양육받을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구속으로 유월절 사건에 묘사되어 있고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피 흘림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라고 봅니다. 특히 본서는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인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 어느 시기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를 기록하셨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에요. 그 횃불 언약에 근거하여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셋째는 아울러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 율법을 제정하세요. 법도와 규례와 율례,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 36장부터 이제 건축, 25장부터 쭉 이제 성막에 건축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건축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성막이 건립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성민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정 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출애굽기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모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그리스도로 볼수 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절기, 우리가 자세히 이제 출애굽께서 절기를 신명기에서도 레위기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일곱 절기가 반드시 피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만나와 생수. 그래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막, 그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일곱 가지를 들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개론을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1장부터 우리가 장별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잖아요. 3, 9, 27, 66권, 66개의 나무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큰 숲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나무 하나를 심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나무를 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출애굽께서 만나겠습니다.